안녕하세요. BS코어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비염 수술이 재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염은 재발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재발이 안 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그러냐 나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는 숨 쉬려고 있는 겁니다. 뭐 비염 생기라고 동물주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숨 쉬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기능이, 숨 쉬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염이죠. 코는 보시면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살점 같은 게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살점이에요. 문제는 이 가운데 막과 살점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숨 쉬는 게 편하고 비염이 안 생기는 거고, 그게 좁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게 좁아지게 되면서 각종 피부가 예민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코는 결국에는 구조가 넓은 게 가장 중요하고, 1등은 숨 쉬는 기능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는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의 개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즉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넓혀주는 거죠. 남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가 고르면은 편안하게 지나갈 거고, 고르지 않으면 막 피부가 뭐 승차감이 아주 엉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요, 좁은 건 넓힙니다. 좁은 걸 넓히는 거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막이 휘어지는 경우, 그래서 가운데 막이 휘어진 걸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 잡죠. 자, 이거는 재발 안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 상담 오시면은, 비염 수술 재발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수술만 잘 되면 이거 바로 잡은 거, 휘어진 게 바로 잡은 거는 어디서 부러져 오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이 붙는 겁니다. 즉, 이렇게 부어있던 살이 수술하고 나서 줄어드는데 다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막 수술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가운데가 똑바로 지지 않으면 결국 이게 좌우가 달라지면 숨쉴 때 튀어나온 쪽을 치고 지나가는 공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살이 다시 부어버리게 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옛날 방법이에요. 이 자체 수술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걸 안 하고 양쪽에 살만 어설프게 줄여놔서는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요즘에 잘 안 그러는데 과거에 이 살을, 부어있는 살을 주는 레이저를 CO2 레이저라고 점 빼는 레이저를 썼었는데,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껍질을 태우기만 하는 거예요, 살을. 그러면 다시 살이 재생되면 똑같은 볼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건 재발이죠. 그래서 실은 옛날부터 재발된다는 얘기를 많이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 이 합의합계 살을 갖다가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길게 가면 6개월 가는 거고요. 짧게 가면 3개월 만에 재발돼 버립니다. 근데 요즘엔 바뀌었죠. 다 고주파로 합니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웬만한 시설 갖춘 병원에서 요즘에 고주파 쓰는 병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는 어떤 개념이냐면 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레이저 안에 들어가서 안에 살을 갖다 녹여주는 거죠. 녹이는 거. 그래서 이거 볼륨 줄여버리죠. 그러면 얘가 다시 뚱뚱해진다. 살찌는 거랑 전혀 무관해요. 뭐 뚱뚱하고 나는 건데 얘가 다시 뚱뚱해질 일은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휘어진 거 잘 바로 잡고 양쪽에 부어있는 살 잘 줄여놓는다면 이거에 대한 재발은, 구멍에 대한 재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발은 뭐가 있냐면 구멍이 좋은데 재발된 경우에, 즉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터널이 넓은데 넓어지면 그 다음에 점점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피부가 좋아지는데 피부가 안 좋아지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그럴까요? 알러지가 심한데 관리가 안 되거나,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거나, 그 다음에 뭐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 털이 너무 많이 날린다, 이런 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신다, 이런 분들은 피부 자체가 나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사람의 피부는 다 나빠져요. 얼굴 쪽에서, 얼굴 피부, 콧속 피부, 입속 피부, 솔직히 다 나이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빨리 나빠지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100살까지 10살의 피부 상태 살자가 아니잖아요. 100살까지 천천히 나빠지자고 목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빠지는 거를 목표로 가는 건데 그걸 다 방해할 경우에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인 문제의 재발은 수술이 잘 된다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는 피부의 문제를 재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시 재발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약물 치료가 들어가고 뭐 면역 치료, 알러지라는 치료가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적인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비중격을 바로 잡거나 합의합기를 줄이는 이런 비염 수술에서 재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고요.
재발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머지 문제는 피부 쪽의 문제가 완화가 됐다 다시 나빠지는 경우일 것이다. 그럼 그거는 수술을 다시 동반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문제를 갖다 들어가서 약물치료하는가 매어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피부는 늙기 때문에 늙는 걸 어떻게 늦추느냐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지, 나를 항상 10살의 코 상태로 유지하고 살게 주세요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염의 재발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갖다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